네, 안녕하세요. 새총 하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새 사냥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깐 나와서 주변에 사냥초가 뭐가 있는지 보고 있어요. 네. 이건 광대나물이고요. 보라색의 자그마한 꽃이 피면은 약간 광대 같아서 광대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흔하게 있는 약초? 잡초인데 효능은 좋다고 하는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아이비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지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별꽃인데요. 꽃은 안 폈는데.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물로 쓸수 있는 들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풀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냥초들을 공부하고 있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개불알 풀이라고 해서 큰 개불알 풀도 있는데 이 풀들도 흔한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도 개불알 풀로 보이는 풀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흔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광대나물도 좀 흔한 풀인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점나도 나물이에요. 점나도는 유럽 점나도 나물이 있고 점나도가 있는데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배워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곰보배추가 있네요.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명은 배암차직이라고 합니다. 왜 배암차직이냐면 꽃이 피면 뱀의 머리 같다고 해서 배암차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별꽃들이 많이 펴 있습니다. 많이 펴 있고요. 참 흔한 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흔한데도 불구하고 효능이 꽤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효능도 나중에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군부배추 큰게 있네요. 겨울에도 이렇게 얼지도 않고 파랗게 펴 있습니다. 이거는 달맞이 노제트 같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곰보배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밭 주변에 많이 나는 들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암차지기 곰보배추 여기도 있고 이거는 말랭이 같은데 저도 말랭이를 처음 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이 반질반질해서 말랭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랭이가 이렇게 입이 반질반질하거든요. 약간 도톰하고 냉이 종류의 하나인데 냉이도 종류가 참 많아가지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 여기도 곰보배추가 있고요. 네, 광대나물 여기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망추 같아요. 겨울이 되면 추위를 이기려고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데요. 안토시아닌이 있다고 해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데 겨울이 되면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이유가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이제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분위기를 겨울에 나는 것 같습니다. 전어나물 같기도 하고 이것도 색깔이 갈색? 빨간색? 같이 변했습니다. 전어나물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어떤 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냉이인데, 냉이가 좀 자란 거예요.
황새내미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자라면, 이게 씨까지 맺혔는데, 다 자라면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모양으로 봤을 때는 황새내미 같은데요.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꽃도 피어 있고, 열매도 맺혀 있어서 많이 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랐을 때랑 또 어렸을 때랑 이런 모습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곰보배추. 여기도 옆에랑 똑같은 자란 냉이 곰보배추가 또 있어요. 이 밭에는 곰보배추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향이 특이한데, 어린잎 하나 따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맛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호불호가 있는데, 여기도 곰보배추가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 밭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캐지 못할 것 같고.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방풍나물로 알고 있는 갯기름나물입니다. 방풍은 거의 모래에서 바닷가에서 산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이름을 오해하고 계신데, 갯기름나물이고, 이거는 또 곰보배추. 곰보배추가 진짜 많네요. 주인한테 말씀드리고 좀 캐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허락받고 온게 아니니까 영상만 찍고. 여기는 민들레. 서양 민들레 같아요. 토종 민들레는 입모양이 약간 다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곰보배추가 또 있고, 바닥에는 수많은 벚꽃들. 이런 작은 텃밭에도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요. 망초, 게망초 같고요. 그리고 개불알풀 같은 것들. 다양한 풀들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이건 무슨 잎인지, 아까 그 나무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전어나물인데, 유럽 전어나물이 아닐까 하는데, 전어나물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방가지똥이라고 해서 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보다 흔한데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저도 이 녀석이 연근큰 줄 알았는데 방가지똥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